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한계에 부딪힌 일본이 내년 봄에 오염수 방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방류 이후의 대책이 아니라 방류 이전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의 저장 용량은 이미 94% 수준. 해결료를 없애지 않는 이상 오염수는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저장 한계에 부딪히자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게 일본의 발상입니다. 알프스という装置でトリチウム以外の放射性物質を規制基準以下まで浄化し、 토리치움 농도를 국의 기준의 1/40 정도에 薄めた上で 일본 정부는 정화 장치를 거쳐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본 스스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반만 걸려들든지 아니면은 뭐 10%밖에 안 걸려들든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슘 등 무거운 핵종들이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라앉게 되면 수산물 오염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들 역시 방류 이후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出てくる放射性物質の量はものすごい量なんですね。単純に日本が流すから流すんだって言えば済ま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오염된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산업계는 조업 차질로 상상 이상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어민들은 하소연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책임을 묻는 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외교 문제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방류 전 국제재판소 제소나 주변국 연대를 통한 방류 철회, 또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점검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경우 주변국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대한민국이 하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일본은 동의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조처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식량 주권과도 관계가 큽니다. 죽고 나자빠지는 것은 어민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이 어민들이 이 바다를 떠나고 나면 나중에는 결국 제3국에서 모든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는 그런 불상사가 꼭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주변국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방류 이전에 가능한 대응 방안을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